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주도주가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가야 이기는 투자자가 될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꽤뭐 많이 올라가질 못했고요. 조정을 받고 끝냈습니다. 아직도 60일선 이평선에서 이 조금 박스권에서 지금 세 달째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저도 아직은 지켜봐야 됐다. 자, 그러면 지금 개인들은 기관 위국이 아직도 오늘 매수 매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행히 코스닥은요, 60일 이평선을 터치하면서 박스 내에 진입하고 상승으로서의 전환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줬습니다. 너무 이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별 한번 볼게요. 투자 종합을 보면 오늘 기관 외국인이 어떻게 했나요? 오늘 22일이니까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은 팔았지만 금융 투자는 오히려 매수 가담했고요. 연기금은 아직도 뭐 계속 팔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 투자가 코스닥을 사면서 연기금도 샀네요. 주가는 코스닥은 이제 60일 상승 추세를 만들었고요. 지금 항상 조심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코스닥이 시장 퍼가 지금 얼마냐 하면 60 정도 되고요. 코스피의 시장 퍼는 지금 30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아직도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30 해봐야 투자 수익률은 30% 1이면 그죠? 수익률이 얼마죠? 3.3인가요? 그 금리가 지금 얼마죠? 금리가 지금 뭐 1%도 안 되니까 0.8 정도 되나요? 그렇다면 아직도 투자 여력이 그죠? 주식 투자의 여력이 많이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60이니까 그죠? 60분의 1로 따지면 투자 수익률을 얼마 나오죠? 1. 뭐야? 40이니까 6, 7이 42, 6, 8이 48, 6, 7 정도 나오나요? 그럼 1.7, 아직도 금리는 그러면 0.8이니까 여유가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본다면 시장은 아직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자, 투자 수익률 기준에서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안 간다고 그래서 종목이 안 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주도주는 간다는 거죠. 2003년인가요? 2000 한번 가서 좀 보겠습니다. 2003년에 무슨 일을 벌렸죠? 시장은 엄청나게 해운주가 나갔습니다. 그죠? 2003년에 지수도 역시 올라갔죠. 자, 그때 당시에 대한해운을 가서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얼마 올라갔죠?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죠?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6,939%. 자, 2003년은 따지지 말자고요. 그럼 2006년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부터 얼마나 올라갔을까? 그죠? 예. 933포인트. 1000%는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자, 저걸 잘못했나요? 예. 잘못했어요? 네, 1200% 정도 나갔습니다. 1200%. 자,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할까요? 현재는요? 그럼 대한해운이 지금 보면 지금 바닥에서 찍고 나간 건데요. 그죠? 여기가 3월 달에 바닥 찍고 나갔는데 지금 얼마나 나갔나요? 1200%가 났는데 지금 239%입니다. 자, 경기가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시장은 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역시 펜오션도 갔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오늘 신고가 또 냈죠? 어떻게 할 건가요? 정별에서부터 지금 얼마 갔나요? 수익이? 예, 자그마치 234%. 그럼 펜오션은 아예 제 매물 어떻게 되나?
끝났나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닥을 찍고 지금까지 얼마 수익이 났나? 오늘도 엄청나게 나갔는데요. 네, 1112%가 나갔네요, 벌써. 와, 1112%요? 그럼 얼마를 갈까요? 모릅니다. 알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문가도 아나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정별이 나갔습니다. 정별이 꺾을 때까지 가보자. 정별이 꺾을 때까지 가보자. 자, 추가 매수 이 자리부터 지금 얼마가 수익이 났나요? 템플턴의 식구는? 지금 벌써 84%가 또 났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니까 무조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나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 평가는 한번 얼마나 될까요? 예상 수익으로 한번 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죠? 당기 순이익이 얼마예요? 당기 순이익이 지금 무려 올해는 1조 9천억이 예상이 됩니다. 1조 9천억. 그러면 시가총액은 얼마죠? 자, 그러면 퍼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업의 현재 시가총 1조 9천억인가요? 1조 9,458억. 자, 그러면 이 기업이 현재 8조 7,817억 나누기, 그죠? 네. 나누기 얼마요? 8조 7,800 맞잖아요. 그럼 기업, 아니, 뭐야. 시총이 지금 HMM? 시총이 얼마다? 8조 7,817억. 8조 7,817억. 나누기. 자, 당기순이익이 얼마? 예상 당기순이익이 얼마죠? 예상 당기순이익이 지금 1조 9,458억. 1조 9,458억. 자, 예상입니다. 그러면 퍼가, 자, 올해 이렇게 수익을 냈다면, 그죠? 주가는 지금 예상 퍼가 4.5분이 안 되네요. 지금 현재로다가 이 가격으로다가 9,800으로 따졌을 때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현재로는 그 현재 퍼 한번 PER을 한번 계산해 보고 미래 예상 퍼 예, PER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얼마죠? 아까 8조 지금 현재 그죠? 얼마요? 시가총액이 8조 7,817억 나누기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이번 연도까지 자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어요? 제가 4분기까지 나왔죠? 4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1,287억입니다. 1,287억. 야, 1,287억. 아이고, 7억. 그러면 퍼가 얼마인가요? 현재 퍼는 68.23입니다. 근데 미래 예상 퍼로 따지면 지금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1,239억이지만 올해 예상은 1조 9,458억이라고 그래요. 야, 그거 엄청나죠? 그러면 뭐 시총이 8조 7,817억 나누기, 그죠? 예, 예상 퍼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예상 퍼는 1조 9,458억 예상이라는데, 1조 9,458억 예상이라는데, 그러면 예상 퍼는 지금 얼마예요?
금년 말까지 예상포라 그러면 4.53입니다. 4.51. 고평가인가요? 여러분 어떤 주식을 살 건가요? 두렵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계산까지 해봐서 예상포를 계산해보고 투자, 이게 바로 가치투자에 대한 기본 정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을 제가 왜 이렇게 계산을 해줬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새로 신규 진입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이 났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분명히 조정이 들어와야 정상이죠. 이격이 났으니까 조정 들어오는 거 정상이죠. 갔으니까 또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나 아직은 8단계는 아니다. 그러면 정배열을 가다가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럼 오늘 누가 샀나요? 한번 봅시다. 누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게. 자, 오늘도 외국인이 자그마치 72만 5523주를 샀고요. 기관이 3만 5261주를 샀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야, 역시 멀리 가겠구나. 오늘 연기금도 얼마 산 거예요? 연기금도 14만 5천주를 샀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기본 정석으로 가는 길이 뭔지, 왜 두렵고 떨리지 않아도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오늘 봤고요. 당연히 주도주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어떠한 진단도 받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진단 받으면 여러분 진단 불가라고 그랬죠. 그죠? 오늘 팬오션, 대한해운, 다 해운주가 급등 급상승을 하고 있다. 그죠? 급상승을 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기본 원리로 이해하시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석으로 가는 그 일이 뭔지 다 이런 걸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들고 가면서도 이렇게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는 이렇게 못 들고 가요.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전문가들도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지를 못해서 그걸 배워야만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을 이해하고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큰 수익 내는 건 못하고 떨어지는 것만 염려하고 있죠. 포트를 짰는데 내가 10종목을 천만 원씩 1억을 샀습니다. 그러면 잘못된다 하더라도, 좋은 주식을 샀기 때문에 50% 빠졌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머지 종목에서 50% 이상 수익 내면 다 어떻게 해요? 손실을 안 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분산 투자와 정석 투자로 같이 가는 좋은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는 그냥 잘 모르면서도 그냥 무조건 몰빵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흔들려서 수익을 크게 내야 될 때 크게 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을 수없이 많이 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투자가 뭔지 이해가 가시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자가 해야 될 기본 원칙입니다. 자, 오늘 뭐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주도주가 계속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요. 누구죠? 누구예요? 역시 오늘 멋지게 나가는 것이 철강주들이. 한번 보시죠. 세아베스틸. 아유, 계속 나갑니다. 그죠?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죠? 포스코. 또 현대제철. 이런 것들이 주식을 보는 눈이 열려야 뭔 종목을 사서 가야 돈이 되더라. 그러니까 연철강주가 나가니까 금강철강. 그죠? 예? 당연히 큰 수익이 나죠, 또.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투자해서 전부 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가서 지금 많이 물렸다는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그죠? 신규상장, 상따의 따불상한가, 따불상한가, 뭐? 뭐든 따상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따상상이 갈 것이다 기대했는데 무너져 내렸죠.
누가 팔았나요? 기관 외국인이 다 내다 버렸잖아요.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뭐라 그러죠? 아, 이 가치가 엄청나서 따상상이 아니라 더 나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매도 매수 물량을 얼마에 가져왔나 한번 봅시다. 자, SK 케미칼이 그죠? 네. 98%를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 사주조합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상장의 예. 7,650만 주죠. 발행가가 6만 5천 원입니다. 그죠? 그럼 한번 계산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행가가 6만 5천 원입니다. 그 6만 5천 원에 지금 따상이 갔으니까 얼마를 벌었나요? 여기가 지금 현재 19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 전에 상한가 간게 17만, 16만 9천 원인가요? 자, 16만 9천 원. 16만 9천 원 나누기 6만 5천 원. 그러면 몇 배가 나갔나요? 예, 따상이 갔을 때가 16만 9천 원. 나누었더니 얼마요? 수익률이 2.6배가 상승했다. 그럼 기관 외국인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물량도 많은데. 그럼 몇 배를, 2.6배를, 더블만 가도 괜찮은데, 따상을 가는 바는 2.6배가를 벌었습니다. 그럼 물량 털이 해야죠. 아, 앞으로 가치가 뭐 어떻게 돼서, 가치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충분한 조정을 거쳐서 기업에서, 시장에서 인정받은 가격대까지 우리는 기다렸다가, 그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따라가서 개인들 또 얼마나 개인들 샀나 한번 가서 봅시다. 개인들이 보면, 그죠. 자, 외국인이 오늘 개인이 17만 4천 주를 샀고요. 외국인이 16만 9천, 8,900 주를 팔았고요. 기관이 8천 몇백 샀는데요. 연기금 4,600 주, 보험이 3,600 주. 지금 샀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16만 8,900 주를 팔아 제끼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먹으러 들어가야 됩니까? 자, 어떤 가치가 있어요? 예, 무려 예, 16만 9천에서 2.6배 상승했을 때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 투자자들만 얼마나 돈이 들어갔다? 따상상 간다길래 300주를 샀는데 지금 2천억 사들인 개미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땅을 치고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또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철강주와 해운주, 거기다 화학주까지 이번 장에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여러분은 사갖고 있어야 수익이 커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이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님.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을 테니까요. 종목만 알아서 주세요. 과연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따라서 시점 타이밍은 그만두더라도 정별에서 어디까지 역별될 때까지 가서 수익을 만끽하고 나오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뭐 21선 기법이니 5일선 기법이니 뭐 복잡한데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죠? 이래서 지금 HMM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들고 갈 거냐? 정별이 끝나는 지점까지 일단 들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진가? 이번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용기와 배짱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내 마음을 나의 마음이 어떻게요? 숨 바쁘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잡아질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수익이 커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투자는 어떻게 가야 된다? 크게 수익 낼 때까지 마음껏 먹어라. 배 터지게 먹어도 관계없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배 터져도 죽지 않습니다. 왜요? 주도주니까. 여러분이 주도주를 어떻게 들고 가는지 안다면 나는 안 판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내용이 좋았다면 주식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그죠? 더욱더 좋은 팁을 드려서 부자 되는 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